취리히공항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국제공항 취리히 도심에서 북쪽으로 11km 떨어진 곳에 있다. 취리히 공항역에서 취리히 도심의 주요 역으로 운행되는 철도가 있으며 아우토반 도로가 직선으로 도심까지 진입하므로 택시나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. 약원은 ZRAG이다. 1946년 공항 건설 공사에 착공하여 1948년 6월 14일 개항하였다. 그 후 1975년 제1터미널을 1985년에 제2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을 완공하였고 1998년에는 취리히공항 5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기도 하였다. 공항 면적은 807만 6천 제곱미터이다. 활주로 시설은 3700MX60M과 3300MX60M, 2500MX60M 길이의 3개가 있으며 수용 능력은 시간당 73회 운항할 수 있다. 계류장은 면적이 78만 5천 제곱미터로 항공기 60에서 62대가 동시에 머무를 수 있는데 터미널 지역에 40여 대, 터미널 이외 지역에 20여 대가 가능하다. 주차장은 1만 200대를 주차할 수 있다. 여객 터미널은 2동이며 화물 터미널은 1동이다. 항공기 운항 횟수는 연간 28만 7천 회이고 승객 수는 1932만 명이며 화물 수송량은 35만 5,301톤이다. 취항 항공사는 116개 사이며 80개 국 174개 도시로 취항하고 있다. 취리히 공항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5시에서 24시이다. 구성,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. 낭독, 글 읽어주는 고지혜.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